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미사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성목요일 또 그 부활 때 부활 성야와 부활 때 이렇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지난 4월 23일서부터 교황님 요한 23세 또 요한 바오로 한국에 두 번 오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시성식이 있어서 로마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미사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신 이스라엘에서 작년서부터 우리 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새로운 복음화, 새롭게 지금 복음대로 우리가 사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본정신이 뭘까? 삶이 뭘까? 세례받은 사람들의 우리 삶이 뭔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피정과 연수를 이렇게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사를 함께 했습니다. 온 산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 고통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같이 기도, 희생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정말 희생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희생되고 무죄한 그 사람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나 여기 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주님께서 정말 당신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감사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하느님께서 껴안아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미사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거룩한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의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아버지께는 살아있는 값진 돌로 선택되셨으니 저희도 성자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주님 영광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구조 현장과 여러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도 함께 기억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교회의 전례 중 가장 거룩하게 지내는 성주간 수요일에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날 복음을 보면 유다스가 예수님을 30분 전에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유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충격과 분노, 무기력과 슬픔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무력하다고 느끼며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께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안산의 합동 분향소에 갔습니다. 수원 깨고 안산 지구장 여러 신부님들과 또 수원 깨고 신부님들과 함께 합동 분향소에 들어가 조화 속에 놓여진 수백 명의 영정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어린 학생들은 마치 지금이라도 천진난만하게 크게 웃으며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영정 사진 속의 얼굴들을 보며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이 조화 앞에 친구나 부모님들이 써놓은 절절한 글을 읽으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졸지에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을 만났지만 저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살릴 수도 있었는데 하며 울부짖는 한 어머니의 그 억울함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를 떠나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이들이 한마디로 인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직업 윤리의 부재,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또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 등 많은 부족함이 그 실체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인간보다 물질을 인간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하는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오늘의 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돈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이 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님은 작년 람페두사로 향하던 선박의 침몰로 많은 이민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곳을 방문해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미사 강론을 통해서 현대의 잘못된 사조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두를 위해 만들어주신 세상을 더 이상 돌보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불의에 대한 타협과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편협함,
무관심에 대해 용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바라보며 달려오며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경쟁 위주의 메마른 삶이 우리를 지배하여 온갖 사회 병리적인 폐해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분노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의 침몰을 보면서 자연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자세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보다 외적 성장이나 사회적 성공만을 중시한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체험하여 하느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세월의 참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허물어지고 얼마나 막될 수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스가 예수님을 30분 전에 팔아내겠지만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한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인간의 그 인간성이 얼마나 깨져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와 희생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러한 아픔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 지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번 참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신앙인들과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증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 모두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지도자들도, 교회도, 그리고 개개인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가닥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단원고 남윤철 아구시노 선생님은 침몰 당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대비시키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학생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 앞에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남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먼저 돌보는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다시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인간의 탓으로 일어난 이 참사 속에서도 자신을 바치고 용서하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구호품을 보내고 진심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어두운 바다를 목숨을 걸고 수없이 들락거리며 구조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평소에 사실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 비극 앞에, 그런 참사 앞에 먼저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평소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내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희생자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지한 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쓰라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우리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좀 남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고 참으로 하느님 앞에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음의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딛고 넘어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건 구조작업에 애쓰시는 민관군 참수사들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은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주님이 두고 가신 평화를 온 세계에 전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이신 주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희생된 이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믿으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처 청하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215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513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17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다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니콜라오와 티모테오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주님, 저희를 모두 나에게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가톨릭 합창단에서 보르트리안스키의 거룩하신 하느님을 부르겠습니다.
성체성가 500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82번 부르시겠습니다. 영성체후 특송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백주영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이지연 선생님의 연주로 비탈리 4콘드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8번 부르시겠습니다.